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대구 지방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많은 저를 알고 있는 선생님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문자와 전화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보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조금 좀 저 자신도 조금 우울해졌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는 몸은 괜찮지만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저희 동료들 중에서 또 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어가 걱정스러운 날을 보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보내줄 전례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233번째, 68세에서 담낭 절제한 경도 간해 당간 학장입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저 초음파 강의도 많이 하고 더 일로서 걱정을 저 지워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보면 저도 워커홀릭 같습니다. 일에서 일을 자꾸 함으로써 걱정을 잇는 그런 겁니다. 좋은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리 앞서서 조금 광고하겠습니다. 제다이 기사죠. 예, 마스터입니다. 요다. 가만히 생각해, 제가 여기에 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박정환 쌤이 보내주셨고, 박원정 쌤이 저한테 요다란 이름을 지어주고 또 표교도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요다, The Jedi Master, I love, I respect. 이것만 쌤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김동원 쌤이 365의 묵상을 또 보내줬습니다. 아주 매일매일 요것이 하나씩 읽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뜻이죠. 아주 이 말이 좋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있죠. 구약 이야기인데, 옛날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사랑보다 율법에 더 집착했죠. 원리주의자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대구에 오늘 아침에 제가 풍경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예, 신천입니다. 신천이 흐르고 예, 신천 대로고 요쪽은 동쪽 길입니다. 저희 집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좋은 풍경이 있는 집입니다. 자, 신천의 풍경이죠. 예. 이쪽이 남쪽입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신천의 풍경이죠. 이쪽이 중구 쪽입니다. 중구 쪽이 되고 이쪽이 국제보상공원이 있는 대구의 중심가가 요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은 여기 신천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신천이란 말은 원래 대구에는 저쪽에 대덕산에서 나온 물이 대구의 중구로 해가지고 서문시장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 금호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늘 이제 대구 시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대구 관찰사가 이 그 강을 이제 옮겼죠. 물길을 일로 옮는데, 원래 이쪽에 물길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물길을 옮기고 신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인데, 뭐 완전히 없는 인공이 아니고 있었던 겨울을 좀 더 확장하고 정리를 했는 곳입니다.
신천 요즘에 가면 옛날에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도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방에 옛날에 그 공룡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공룡이죠. 한반도가 지금 위치가 아니고 적도에 가까운 위치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 또 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 정례는 68세 남성입니다.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1년 전에 담낭결석으로 담낭결제술을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결절로 인해서 지비포사 담낭호의 지방침윤이와 고액고상으로 보입니다. 간내문맥, 간내당간은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간내당간 직경은 0.8cm로 경도 확장이 보이습니다. 0.7cm가 어퍼리미터니까 0.8이니까 마일드 딜라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심하부 종단사, 좌측간엽, 이소파구스, 아울타, 스토막의 엔트룸입니다. 렙테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IVC 리가멘텀 베노스입니다. 여기 S1, 미터드 S1, 렙테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되고,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가멘텀 베노스, 렙트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스, 여기 P2, P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S1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IVC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자, 이쪽이 S4가 되겠습니다. 렙트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스. 여기 GB4사인데, GB는 보이지 않고, GB4사의 폐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렙트 포탈 위에 라이트 포탈 위에 렙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라이트 인트라 바일 닥트입니다. 바일 닥트입니다. 다음에는 GB 에리어죠. GB 포사의 페이셜 큐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비엠, 미들 헤파틱 비엠, 안테리어 인페리어 포탈 비엠입니다.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영역입니다. 리브의 도움 부분이죠. S8번, S7번. 여기에 보이는 섀도우가 링다운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베인이 보입니다. 5번 포탈 베인. 이쪽이 6번 포탈 베인이 되죠. 5번, 6번. 네, 이쪽은 7번입니다. 포스테리 슈페르 벤츄랄 도상이 됩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스트가 관찰했습니다. GB 에리어에는 GB가 보이지 않습니다. GB 포사. 그 다음에 여기 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트 0.8cm로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탈 베인입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입니다. 안테리 슈페리얼입니다. 자,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이쪽이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인피리얼,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리브의 로우폴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로우폴 정상이고, 리브 에코와 키드니 에코의 대조상은 정상입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약간 리버 에코가 높게 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고, 판크레아스를 보겠습니다. 판크레아스 SMV, 스프레니 밴, 판크레아스 SMA, 아올타 IVC, 헤드, 넥, 바디 테일입니다. 방을 헤드 부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디 테일입니다. 종단상이죠. 이 SMA, 스프레닉 밴, 판크레아스 바디, SMV 넥 운시네이터, 포탈 밴, 헤드 프로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닉 밴,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이쪽이 바디, 이쪽이 테일이 되겠습니다. 좌측 신장 장축상, 이쪽이 어퍼볼로우가 됩니다. 좌측 신장 단축상 정상입니다. 예,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관찰이. 그래서 본 정리에는 GB 수술 후에 GB의 포사본의 폐쇄 큐뮬레이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직경 0.8cm로 경도
경도 확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추천하는 DVD가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이 스캔법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USB에 이어서 케이스에 이어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영초사 참여하신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영초사에 참여 안 하시고 이 DVD부터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DVD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스캔법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